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variable 또 AR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었고 let이나 const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var이라고 쓰는 경우는 이거는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에 다 이제 var로 썼던 거예요. var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old style.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은 그리고 이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15일이구나. 15일인데 오늘 이전에 작성되었던 JS 코드들은 이런 VAR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작성됐던 것들은 VAR보다는 다른 것 let과 const를 많이 씁니다. let은 어떤 때 쓰느냐니까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variable이죠. variable 뭐라고 해야 되나요? state라고 할까요? state. 그리고 그 값이 변할 수 있는 그죠? value가 change 될 수 있는 variable state라고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variable 할 때 variable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적겠습니다. value. of which value라고 해야 되겠군요. which value can be changed. 어디서 change 되느냐니까 in the below scope below. 그렇게 하면은 만약 여기에 제가 이걸 let이라고 적는다 한다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 below 여기죠. 여기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이 수정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let을 적습니다. 그리고 const도 쓸 거죠. const는 반대입니다. const는 let과 반대. opposite of let.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원래 var 있었잖아요. 이 var이 여기 값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state 시제의 값을 바꾸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 코드에 보면은 없죠. 이거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여기 메시지는 값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let이 오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status는 바뀌지 않으니까 const가 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current 코드는 바뀌나요? current 코드 역시도 여기 적어도 여기 범위 내에서는 바뀌지가 않죠. 따라서 이것도 const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i는 어떻게 되나요? i는 계속 i++ 하면서 i가 계속 바뀌어 나가죠. 따라서 var보다는 less로 변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var로 적던 이렇게 적던 방식들이 둘로 딱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 있는 값들은 여기 코드 내에서 바뀌지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레슨 여기 코드 내에서 값이 변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여기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건데 이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먼트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스테이트가 뭐냐 스테이트는 어떤 value예요. a value of a variable 어떤 변수의 값인데 at a moment 어느 한 순간이죠. 어느 한 순간에 어느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state 그 값을 state라고 하고 통칭해서 state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변수들이 state sees라고 하는 거 메시지 current code i 이렇게 현재 네 개의 변수가 보이고 있죠, 그죠? 요 네 개의 값들 각각을 뭉쳤을 때, 얘는 어떤 값이고, 얘는 어떤 값이고, 얘는 어떤 값이고, 얘는 어떤 값이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점, 2017년 12월 15일 몇 초 그 순간에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 상태가 이 프로그램의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프로그램은 반드시 어느 한 순간에 어떤 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state라고 얘기하고 이 state를 관리하는 것을 state management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점점 두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점점 리액티브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환경이 리액티브하게 바뀐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외부로부터 정보를 전송을 받고 또 내가 또 외부로 정보를 전송을 하고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한 나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을 하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고 외부로 또 보낼 때 또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이렇게 상호작용, 외부와 나 사이의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유지되는 그러한 것을 리액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액티브한 상황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 각 데이터가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의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A라는 사람한테 50만 원을 보내주고 순식간에 동시에 C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또 뭐 100만 원을 보내준다. 그럼 합계가 150만 원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100만 원 있는데 누군가에게 50만 원 보내고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100만 원을 보내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미처 내가 50만 원을 보냈을 때 내 통장에서 얼른 50만 원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은행은 또 여전히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0.0001초를 상관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을 보내면은 그 순간 파악을 못해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또 보내는 그런 경우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이런 각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점점 프로그램이 커지게 되면 어떤 콜래버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동시에 또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일본과 거의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콜래버레이션을 하는 도중에 내가 값을 바뀌었는데 어떤 변수의 값을 바꿨는데 그 바꾼 사실을 B라는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고 예전값 0.001초 전의 값을 가져가서 자신의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바람에 뭔가 원자 폭탄이 터졌다거나 혹은 수소 폭탄이 터졌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서 각 변수에 들어가는 값의 타입이 그냥 뭉뚱그려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은 let,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은 const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발전 진보되어 나와서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const를 쓰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 const를 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let을 쓰라.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기본적으로 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변수가 변수가 아닌 거죠. 변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변수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값이 변하지가 않고 그리고 꼭 변해야 될 경우 변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let을 쓰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니까 스코프 문제입니다. 스코프는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이 부분 따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변수는 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주가 있어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i는 이 for 이 블럭 안에서만 이 i가 영향력을 가지고 값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for 문장 안에서 console.log 해서 i를 한다 그러면은 이 i가 출력이 되겠죠.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데 for 문장 밖에서 만약에 console.log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요구예요. 똑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각 변수가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떤 범위가 있다는 거죠. 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한 거지 그것을 미국이나 일본 가서 쓸 수 있는 신분증으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분증이에요. 그 신분증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예전에 VAR 그죠? VAR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let을 도입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얘가 속한 곳이 어디다
얘가 영향력을 미칠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부분은 스코프 부분이라서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컨스트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레스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컨스트를 쓰고 굳이 변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지금 보면 아이펄펄 계속 변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만 레스를 쓰라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어떤 베이직입니다. 기초적인 것이 된 거죠.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ES6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점점점점 요 중요도가 들어가서 2016년, 2017년 아마 2018년쯤 되면은 더욱더 컨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고 그리고 컨스트를 쓸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레스를 쓰고 레스를 쓸 수 없는 한정적인 상황에 한해서 VR을 쓰게끔 그렇게 이제 문화가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컨스트. 컨스트가 안 된다 그러면 렛. 렛도 안 되는 상황에서 VAR.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는 차차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